와 장난 아니다. 이거 리뷰도 못했는데 비 오는 날에도 끄떡 없는 텐트 이거 리뷰지 뭐. 야 이거 비 리뷰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무엇입니까? 스노우라인의 비스타도 아 바람에 강하네. 짠!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라인에서 새로 나온 터널형 타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스타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스타돔 한번 피칭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해보려고 한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피칭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품 스노우라인의 비스타돔입니다. 자 이게 구성품이에요. 구성품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지금 폴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폴대는 이제 터널형 텐트에 메인 폴대로 들어가는 폴대가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색상은 지금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개, 그리고 가운데 메인 폴이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메인 폴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제일 긴 폴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타프 끝을 세울 수 있는 업라이트 폴대입니다. 업라이트 폴대를 4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메인 폴 3개 그리고 업라이트 폴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스타돔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좀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그만큼 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줄을 이렇게 많이 줬고요. 짧은 줄이 4개가 있고 큰 줄이, 긴 줄이 이렇게 8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에 하나 폴대가 부러졌을 때 임시 방편으로 좀 수리를 할 수 있는 폴대 수리킷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팩이 그래도 기본 이게 젓가락 팩은 아니고요, 조금 강한 그런 팩들이 들어있습니다. 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가방과 그리고 스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피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벌써 한 3회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에 사용을 했을 때는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중 캠핑까지 했는데 방수가 정말 완벽하게 됐다. 아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아 처음에는 폴대 껴주기만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넣으면은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두 개 들어갔고요. 이 터널형 텐트 치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예. 이 폴대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이 오징어 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핀을 요 라인 따라가지고 요쪽에 당겨보면 오징어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오징어 핀에다가 일단 요쪽에 한쪽을 체결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라인, 요 라인 쭉 따라서 이렇게 가다보면 오징어 핀이 또 있고요. 뚝 꼽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반대편 쪽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쪽씩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 웨빙을 좀 풀어주시고 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혼자 넣기가 되게 편해요. 자 이제 하나 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터널형 텐트 치는 거랑 똑같이 한쪽으로 팩을 박아주고 그리고 당겨서 팩을 박아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팩을 막 세게 밟을 필요 없어요. 일단 수정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박으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군데 먼저 박아줄게요. 근데 이걸 조금 이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뭐 당기면은 넘어오겠죠? 에이. 지금 맺으려는 게 아니라 당겨서 저쪽에서 다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새우 자립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고정만 할 수 있게 박아두면 됩니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슬슬슬슬슬슬 오면은 이렇게 하고 일단 박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는 금방 수정하니까 일단 자립하면서 여기에다가 일단 하나 박아둘게요. 그리고 제가 업라이트 폴 말씀드렸잖아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 옆에 사이드로 따닥 2개씩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오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오링에다가 폴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스트링을 연결해가지고 당겨주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한쪽은 폴대로 세웠고요. 반대편으로 가서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다 자립을 시키고 세팅 다 텐트를 다 쳤습니다. 이 폴대를 다 쳤는데 여기에 지금 하늘하늘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서 말아 올린 다음에 롤업을 한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말아서 딱 잠글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세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롤업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을 그냥 밑에다 박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팩을 해서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야라든지 사생활보호 뭐 이런 거에서는 또 확실히 또 좀 낫겠죠. 지금 두 번째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멍에다가 폴대를 하나 더 넣어서 추가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저는 오늘 추가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라인에 원래 들어있던 폴대는 여기까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 연장을 하려면 이 업라이트 폴을 추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폴대를 따로 가지고 계시든지 추가 구매를 좀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텐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폴대를 사용해서 추가 연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장을 했어요. 폴대를 하나, 그리고 폴대를 하나 더 해서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1.5m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만큼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총 길이가 한 8m가 넘을 것 같습니다. 9m 가까이 될 것 같고요. 비스타 돔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높이가 가장 높은 가운데 부분이 2m 10입니다. 기본 길이가 5m 50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추가 확장을 했을 때 한쪽에 약 1.5m 정도, 그래서 양쪽으로 약 3m 정도 확장이 되면 8m 이상급의 타프가 완성이 됩니다. 메인폴은 16파이 폴대고요. 그리고 업라이프트 폴 역시 16파이 180cm짜리 폴입니다. 본체는 150대냐 폴리옥스포드고요. 내수압이 2000mm입니다. 폴대는 알루미늄, 그리고 팩은 스틸, 그리고 총 무게는 12kg입니다. 스킨 자체가 좀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코팅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타프다 보니까 햇볕을 좀 막아주고 자외선 차단을 좀 해줘야 타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거의 동굴입니다. 동굴. 어우, 진짜 동굴이에요. 이 햇빛이 쨍쨍한데 지금 동굴같이 정말 이렇게 또 아늑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높이가 2m 10이에요. 이 높이, 여기 가운데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이 가운데 보면 이 심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잘 막아놨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기후가 좀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람이나 이런 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타프는 막 옆에 내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옆에 그냥 닫아주면 돼요. 요거 그냥 지퍼 낮아가지고 닫아주면 거의 터널형 텐트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 비스타돔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고리가 세 개가 있어서 전등 같은 거, 랜턴 같은 거 그냥 달아두기가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 사이드는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사이드 옆을 개방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쳐서 이렇게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비가 들이닥치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우중 캠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가 확실히 하나도 안 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심실링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바늘 자국이 있잖아요. 스티치 위에 여기 심실링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수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스타돔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이 트랜스폼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막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앞을 이렇게 놀려도 되고 이걸 밑으로 내려도 되고 또 여기에서 저 폴대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내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양옆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그런 비스타돔 타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변형을 하기에는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지금 피칭을 하고 20분이 넘었거든요. 요거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리는데 거기에서 팩을 박으면서 폴대를 넣고 팩 박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뭐 어렵다기보다 팩을 좀 많이 박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 몇 개를 박았냐면, 이 옆에 폴대까지 업라이트 폴을 하면서 좀 박은 게 뭐냐면, 하나 두 개 저 끝에, 그리고 이쪽 폴대로 해가지고 하나 두 개, 또 네 개를 박았죠 이쪽에. 그리고 메인 폴대 사이드에만 박아줬어요. 하나 둘, 그 반대쪽 셋 네 개죠. 그러면 총 이쪽에 여덟 개 박았죠. 이쪽에 또 네 개를 박았습니다. 폴대 하나씩 해가지고 그러면은 총 12개의 팩을 박아줬습니다. 그냥 보통 레타 타프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박아주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팩을 많이 박아준다 이런 아쉬운 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대신 더 넓고 그늘은 확실히 많이 만들어준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위에다가 치는 이런 펙사 타프라든지 렉타 타프라든지 이런 타프들은 아무래도 막 햇볕이 좀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위에만 막아주는 그런 타프들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막 옆에서 막 햇볕이 들이닥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터널형 타프들은 그런 것들마저 다 막아줄 수가 있다, 이거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그늘 만들어주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아, 그게 터널형 타프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그리고 스노우라인 비스타돔 타프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텐트 앞에서 팔을 이렇게 뻗어도 제 팔 뻗은 것만 보셔도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8m는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이런 대형 터널형 타프 생각이 있으시다면 스노우라인의 비스타돔 타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자마자 바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몇 번을 사용해보고 장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짠프로님들께는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사용하고 정말 비맞은 거 오늘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릴 겸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스노우라인의 비스타돔 타프, 터널형 타프를 고민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짱캠핑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